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대한민국 만세! 안중근, 너는 누구인가? 나는 조선의 독립투사다! 안중근, 너는 어찌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이토는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양민을 학살한 죄, 이권을 약탈한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등 15가지의 죄를 지었소. 나는 정당한 일을 하였으니 더 바랄 일이 없소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헐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최익현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다치세요. 이 정도는 끄떡 없어. 그래도 나이 생각을 하셔야죠. 뭐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이런,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만. 이래 봬도 내가 최고령 의병장 출신으로 위정척사론을 실천하며 항일의병을 일으켰다고. 위정척사가 뭔데요? 위정척사란 개화와 반대되는 말로 성리학을 지키며 다른 종교와 사상을 배척한다는 것이지. 그땐 그러셨지만 이젠 나이 생각을 하셔야죠. 넥! 나는 끊임없이 상소를 올릴 정도로 끈기 있는 상남자라고! 네, 정말 대단하세요. 자, 다들 나를 따라 운동을 부지런히 하자. 할아버지, 같이 가요. 저기 저분은 뭘 저렇게 열심히 쓰고 있지? 한번 가볼까? 무슨 일로 그렇게 심각하세요? 응? 너인 처음 보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친숙함이 느껴지는구나. 저희가 라이브 한국사 만화를 만난... 아니에요. 아직 만화를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미리 말할 순 없지.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글을 하나 남기고 갈 테니 백성들에게 잘 전해다오. 그럼 난 이만 가야 할 것 같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전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응? 저분은 민영환 선생인데 혹시 저분이 뭐 남기신 거 없어? 어떻게 알았어? 백성들에게 전해달라고 글을 주셨어. 역시 그랬구나. 민영환 선생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 원통하여 자결로 순국하면서 유서를 남기셨거든. 정말? 그럼 이게 그 유서란 말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자.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소. 나는 한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